지난해 여름 폭우로 범람위기까지 갔던 청주 무심천변에서 어미를 잃은 새끼 수달 한 마리가 시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당시 태어난 지 석 달 정도였던 새끼 수달의 몸무게는 790g. 어떤 주민이 수달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가 뚜렷한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무심천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건 위험하다 싶어서 제가 계속 관찰을 했던 거죠.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었던 새끼 수달은 충북 야생동물센터로 보내져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센터 안에 물 웅덩이를 만들어져 수달이 야생에서 은신처를 만드는 법을 습득하도록 했습니다. 제대로 헤엄조차 치지 못했던 수달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며 미꾸라지나 메기와 같은 물고기들을 잡는 방법도 익혀갔습니다. 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애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계류장 내에 넣어줘가지고 얘네가 잘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줬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거친 지 9개월, 4.7kg까지 성장한 수달은 청주 미원면 하천에 방사됐습니다. 주변 CCTV에 잡힌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주변 환경을 낯설어하다가 반나절이 지나자 헤엄을 치면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야생으로 나오는 거라 아마도 냄새도 굉장히 독특했을 것이고 환경도 너무 낯설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계심이 좀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은신처가 아주 안전하다고 판단하진 않아서 좀 더 나은 보금자리를 찾아서 떠난 것 같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